이제 제가 계속해서 선생님들 많이 만나는데, 뭐, 앤수행 선생님들도 계시고, 추수 선생님,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선생님, 또 최불합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뭐, 열심히 하면 꼭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붙어보면 알아요. 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걸 붙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불합 선생님들도 1차는 이제 열심히 해서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2차는 열심히 안 해서 안 되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게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열심히 안 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열심히 2차를 붙는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2차 커리도 다 해가지고 막 철저하게 지도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2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다고 붙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1차를 붙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2차를 계속 미루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을 때 상처받을까봐 안 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거를 대비하면서 그때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후회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꼭 붙을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방어 기제 때문에 열심히 안 하다 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붙는 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번에 내가 붙고야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를 쭉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앤수행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앤수행 선생님들한테 뭐 초스펙을 공부를 하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사실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마음 먹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제 구정 때부터 개인 지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막 합격생들 답안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붙는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답식 문장이 지금 그 기출도 풀고 있지만은 서답식 문장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알아야 나와요. 단답만 쓸 때는 보이지 않던 게 서답식 문장을 쓰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답식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은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공 용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수험생이니까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전공 용어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키워드가 몇 개만 되면 외우겠는데 한 50개, 100개만 되면 딸딸딸 외우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원하는 서답식 답안이란 무엇이냐면 전공 용어로 된 문장을 전공 스타일로 전공 책에 나오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되는 거가 아니고 좀 암기장만 외우시거나 또 고시문만 외우시거나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문장을 쓰면은 밤새워서 공부 안 해도 그런 문장과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들이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냥 자연 상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은 진짜 처절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막 고고하게 막 우아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없잖아요.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막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은 교수만큼 다른 분들이 일하면 아마 성공할 거예요. 교수들이 하는 일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왜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들이 쓰는 그 페이퍼워크 실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학과 평가하고 대학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고 지원 사업 대학에서 막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쓰는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막 엄청 오래 걸려서 쓰는 게 아니에요. 쫙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 고생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이제 서술식 답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키워드만 뭐 연결해서 쓰고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키워드인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전공 용어를 전공한 사람답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책 읽어보시면 돼요. 책에 써있는 문장처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합격생들은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런 실력을 기르는데 뭐 암기장 조금 외우고 그리고 또 고시문만 외우고 그렇게 해서 되진 않거든요. 요즘에 시험 문제는 거의 학부 수준을 넘어가지고 약간 대학원 수준 정도 돼요. 요즘 문제들이. 그러면 아이고 그 어려운 것을 그건 아니고 1년만 저하고 쫙 하시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N수생 선생님들도 이제 막 암기만 하다가 나중에 문제만 풀려고 하는데 이게 서술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공 용어로 전공 책처럼 몇 줄에 정리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장이 안 나오고 문제가 잘 캐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N수생 선생님들도 초수처럼 그냥 초수의 마음으로 기초부터 쫙 다시 하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나.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데 그걸 메꿔야만 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안고 가면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처음부터 하세요.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참다가 이제 저한테 너무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제가 그 선생님은 또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처음부터 하세요. 그런 얘기 저는 이제 그게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상대방은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모두에게 말하는 거는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키워드만 연결해서 쓴다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고요. 교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공 용어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 제대로 된 문장인데 그거는 전공 책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차분히 첫 번째 이해하면서 다져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연습은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읽고 지금 이 기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답을 다 쓰는 게 쉽지 않고 문제를 읽는 것도 쉽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연습하면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가 지금은 근데 상반기에 이해를 해야지 하반기에 막 문제를 몇백 문제씩 막 푸는 그런 시즌에 이해를 하면은 이게 막 가슴 졸여서 못해요. 막 여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좀 수험 기간을 당기고 싶으시면은 저를 만나셔서 이렇게 지도를 받으시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미리 2차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N수생 선생님들 있잖아요. N수생 선생님들, 최불합하셨던 선생님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차는 계속 최불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 번 최불합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용기를 내시기 바래요. 지금 대통령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에 곳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대통령 아닌데 본인만 대통령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우리 유아임용 시험이 고시만큼 어렵나?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뭐 제가 안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말도 하지만은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못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지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최불합만 몇 번 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거는 뭐를 반증하는 거냐면 최불합하신 선생님들 내가 실력이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1차 붓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1차 붓고 2차에 떨어지는 분들은 하여튼 붙어요. 끝까지 하면. 그래서 체불 학생들 막 풀 죽어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하시는데 풀 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실력이 되게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컷 마이너스 1점 막 이렇게 떨어진 분들, 컷에서 몇 점 된 분들, 이런 분들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실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60점이에요. 막 울상돼갖고 얘기하는데 60점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놀면 안 나와요. 60점, 70점 되신 분들은 열심히 하면 오래 붙을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하나 경계해야 될 점은, 최불합 선생님이든 뭐 엔수행 선생님이든 간에 올해 이제 작년에는 새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예 모르니까 올해는 좀 알거든요. 그럼 열심히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쭉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불합 선생님들이나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60점이다, 70점이다 이런 분들은 잘한 거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작년처럼 한번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특별히 최불합 하신 선생님들, 엔수행 선생님들은 2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계속 이제 1차는 붙는데 2차는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엔수행 선생님들은. 그리고 근데 나는 2차에 문제가 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계속 붙는데 2차를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1차는 잘하는데 2차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걸 인식하시고 2차 공부를 빨리 시작해서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최불합 하신 선생님들 아직 마음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쉽게 마음이 잘 안 잡히죠. 근데 빨리 잡으시기를 바라고, 제 이제 수업을 여러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뭐, 또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막 공부 방법 얘기하는 건 학원에서 또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는데, 하여튼 이제는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서 어떤 선생님이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면 붙어요. 1차든 2차든 열심히 하면 붙어요. 근데 이제 막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 방법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되죠.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은 붙어요. 그거는 내가 붙고 나면 알아요. 아, 이만큼 열심히 해야 붙는 거였는데 내가 이만큼 안 했구나. 그거를 이제 붙고 나면 알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계속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전엔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시험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붙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들 있죠. 요렇게 써야 붙는데 요게 시험장에서 갑자기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명심하세요. 뭐 키워드만 외워가지고 쓰고 이런 거는 그건 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왜 이제 공무원들이 탁상공론, 탁상행정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 욕하잖아요. 그거는 수험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 제대로 UI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나오지 않고 내가 아는 문장으로 정확하게 전공 용어로 전공 문장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써야 채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탄탄하게 제가 이제 개론 강의, 강론 강의 너무 자세하게 하거든요. 제가 이 기출도요, 한 최근 3, 4년까지는 엄청 자세하게 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대신 뒤에는 이제 좀 빨리 달릴 건데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는 상반기니까 가능해요. 하반기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많은 문제 풀려드려야 되고, 제가 선생님들 가을에, 제 몸이 되게 튼튼한데요. 선생님들 가을에 시험 볼 때 되면 저도 막 쓰러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기초 공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지금은 그렇게 자세하게 재밌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죠. 수험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실 거는 대충 안 된다.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붙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